예, 교사와 학교의 어떤 새로운 역할 전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물론 뭐제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아 저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의 학교 시스템은 어떻게 되나요? 그 수만 개 학교가 있고 또 수십만 개 교실이 있죠. 수십만 개 교실이 있고 또 과목별로 서로 다른 수천 혹은 수만 명의 교사 혹은 교수 이런 식으로 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까지 이렇게 왔죠. 수천 년간 이렇게 왔어요. 아테네, 소크라테스 이후로 수천 년간 이렇게 왔는데 이것을 온라인 영상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거예요. 온라인 영상. 그러니까 한다는 것은 한 명 혹은 뭐 소수죠. 소수의 수학 교사가 전국의 수학 학습자에게 수학 과목의 지식을 전달합니다. 그런 시스템이죠. 수천 명의 수학 교사가 각각의 학교와 교실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온라인 수학 교사가 전국의 수학 학습자에게 지식을 전달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다른 과목들도 모든 과목을 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모든 과목 혹은 지식 혹은 기술을 온라인 커리큘럼 이걸 매시브 온라인 오픈 온라인 커리큘럼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MOOC 줄여서 MOOC라고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게, 죄송합니다. 대표적인 게 유데스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세라도 있고, 다음에 등등등등 MIT의 오픈 코스웨어.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의 경우에 보시면은 전기 자동차를 자동차가 기존의 기관 내연기관 자동차를 기관 자동차 플랫폼을 전환한 게 있고 또 혹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코나를 예를 들자면 코나 4까지는 기존의 자동차 플랫폼으로 전기자동차를 만들어낸 거고, 그리고 뭐예요? 아이오닉인가?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전기자동차 플랫폼을 만들어서 자동차를 생산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온라인 커리큘럼도 전혀 새로운 플랫폼에 만든 경우, 유데스티와 코세라이고, 아니면 기존의 오프라인 강좌를 그냥 녹화해서 온라인으로 전환한 게 MIT 오픈 코스웨어. 또 있고 코넬 대학도 있고 등등등등 하버드 예일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등등등이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점점 이게 양립하다가 전기 자동차도 요렇게 이게 두 개가 양립하다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전용 두 가지가 양립하다가 점점 전기차 전용으로 전환하듯이 향후 MIT 하버드 등도 장기적으로는 한 20년, 30년 뒤에는 이런 유데스티나 코세라 같은 타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오프라인은 오프라인만의 또 강점이 있고 특징이 있죠. 그래서 영원히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무게 중심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시험도 마찬가지. 각 학교별로 치르는 시험을 오픈에시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이죠. 오픈에시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로 누가 언제 어디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시험을 쳤고 어떤 시험을 치고 해서 어떤 문항을 맞추고 을 정답이고 그리고 어떤 문항이 오답이고 성적이 어떠하고 이런 것들이 위변조 불가능하게 영구 보관될 수 있죠. 이것도 각급 학교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던 이런 성적 증명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DB로 통합.
어느 학교에서 내가 어떤 성적을 받았는지, 어느 대학에서 어떤 과목에서 어떤 성적을 받았는지, 어떤 과목의 시험에서 어떤 문제를 맞추고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이런 것들은 각 대학을 가서 방문해서도 알수 없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오픈AI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로 기록을 한다면 이거는 항구적으로, 영구적으로 보관될 수가 있고 언제든지 그것을 또 데이터를 뽑아서 볼 수가 있죠. 질의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의 답변도 기존은 어떻게 하나요? 기존은 사람이 사람에게 묻죠. 사람이 학생이 교사나 교수에게 질문하는 방식이잖아요. 이거는 어떤 제한된 공간이죠. 제한된 공간이고, 그리고 이한번 질문 답변한 것은 일회성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기록되거나 녹화되거나 하는 게 아니죠. 근데 만약 디스코드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모든 공간이 하나로 통합되고, 그리고 모든 질의 답변이 영구 보존되죠. 모든 질의 답변이 영구 보존되고, 이걸 구글 같은 검색 엔진, 서치 엔진을 통해서 검색할 수가 있고, 그죠? 그래서 아빠가 아들한테 이런 말할 수가 있죠. 내가 너 나이 때 어떤 선생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답변을 받았다. 그런 것이 기록으로 다 남아 있단 세상이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현재 우리나라 한국의 경우에 15,000개 정도의 초중고 대학이 있죠. 한국의 경우 이런 15,000개 초중고 및 대학을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은 유튜브 같은 영상 스트리밍이죠. 비디오 스트리밍도 있고, 디스코드와 같은 질의 답변도 있고, 오픈에이와 같이 기록을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기술도 있고, 기타 등등의 어떤 뭐예요? 그거죠. 기술로 통해서 전체 학교, 전체 초중고등학교, 15,000개의 초중고등학교가 하나의 교육법인으로 통합되는 거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교육법인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뭐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이나 등등에 전파된다면 역시 공간적 통합이 한국의 한계를 넘어서서 어쩌면 전 세계를 아우르는 하나의 공간이 될 수가 있죠. 그럼 구체적인 예로서 있는 게 지금도 볼수 있어요. 지금도 볼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디스코드의 러스트 비기너가 이거 질의 답변 게시판 이런 거 뭐예요? 이건 지금 전 세계에서 모여서 질문 답변하고 있어요. 한 명은 영국에 들어와 있고, 한 명은 뭐 중국에서도 와 있고, 한 명은 또 어디 있나요? 스웨덴도 있고, 너 지금 어디냐 물어보면은 별의별 나라가 다 튀어나옵니다. 저는 한국에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하나의 질문 답변 게시판이고, 실시간으로 질의 답변이 올라오고 있죠. 그죠? 이런 형식으로 모든 과목 그걸 모든 과목의 질의 답변 게시판을 다 통합을 할 수가 있죠. 이게 기존의 학교 시스템, 기존의 학교와 교수에 의한 시스템과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시스템에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후자 우리의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비용 대비 효용 효과 면에서 기존 시스템보다 탁월하죠. 기존 시스템, 기존의 초중고 및 대학이죠. 대학보다 탁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만 하더라도 한 달에 1,000원에 모든 과목과 모든 학사 관리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교사와 교수는 앞으로 뭘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교사와 교수의 역할, 우리 오픈에이 교육법인도 마찬가지. 우리 교육법인도 교사와 교수 역할하는 스태프를 앞으로 구비를 해나갈 겁니다. 교육법인의 스태프는 수천 명 스태프가 장기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역할은, 이분들의 역할은 뭐냐는 거죠. 강의는 온라인으로 대신하고, 질문 답변은 디스코드로 대신하고, 성적 관리는 오픈에이로 대신하고, 시험도 마찬가지 랜덤 실렉션을 해서 자동화, 시험도 자동화 다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수학 시험도 자동적으로 학생 개개인이 제각기 다른 문제지를 받아서 시험을 치르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요. 무슨 말이냐니까 중급 1년차. 중급 1년차 수학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수강자가 한국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명 있다. 100만 명 너무 많구나. 중학교 1학년 수가 지금 25만 명, 30만 명 정도죠. 30만 명이 중급 1년차 수학 과목을 수강한다고 하면은 이 30만 종의 다른 만
종의 서로 다른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제공받습니다. 그럼 문제 은행이죠. 문제 은행에서 랜덤 발췌. 랜덤 발췌할 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좀 다르게 해요. 그래서 문제를 또 바로 문제를 변이를 합니다. 문제 각각의 문제를 각각의 문항이죠. 문항을 변이 트랜스폼을 해요. 변이시켜서 결국 30만 명이 30만 종의 서로 다른 수학 시험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중급 1년차. 이것도 우리 시스템으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은 모든 수학 시험을 일괄적으로 같은 문제를 같은 반 학생들이 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서로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변별력이 있느냐? 있죠. 왜냐니까 학생들이 평생 동안 수백 번, 수천 번의 시험을 치르게 될 텐데 그 시험들이 다 오픈에시 에이스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단 한 번의 시험으로서는 변별력이 없지만 수백 번 반복되다 보면 결국 변별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요 내용은 다음에 별도의 에피소드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우리 오픈에시 우리 팀 주피터가 만드는 교육법인에 함께할 수천 명의 스태프들,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뭐냐는 거죠. 역할. 새로운 역할이 부여돼야 될 거 아니에요. 강의도 하지 않을 것이고 이 사람들은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을 것이고 시험 문제도 만들지도 않을 거고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하느냐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생각하는 건 러스트를 예를 들자면 지금 러스트가 중급 1년차부터 대학 4년차까지 있잖아요. 그럼 대학원 과정도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할 겁니다. 대학원 과정은 뭐냐니까 실제로 코딩을 하는 겁니다. 그 의료 인프라를 예를 들면 한국의 병의원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하고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죠? 각종 어떤 이력 또 이력 정보도 공동으로 조회하고 여기까지는 지금도 거의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정도는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AI 의사를 추가하는 거죠. 의사를 추가. 그래서 기존의 사람 의사와 AI 의사가 서로 협진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스태프가 할 역할입니다. 의료 인프라를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나머지 행정 인프라, 사법 인프라, 교육 인프라 등등등등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재반 인프라를 다 이런 식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 변화시키는 과정을 그 과정을 학습자에게 보여주는 게 우리 수천 명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교육법인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될 수천 명 미래에 있을 수천 명의 스태프들의 역할 그죠? 기존의 교사나 교수와는 다른 새로운 교사와 교수의 역할이 바로 생각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